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여보. 아 왜요 왜요 왜요. 아 왜요, 제발 왜요. 달라니까 나 5만원만 줘. 나 진짜 필요해서 그래. 5만원만. 5만원이면 내 기초 화장품 딱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. 나 이번에 화장품 사야 된단 말이야. 아니 내가 벌어서 여보 준 건데 나한테 5만원도 못 준다는 거야. 나 용돈이 내가 지금 금방 떨어져서 그래. 다음 달에 5만원 안 받을 테니까 빨리 줘. 아유 왜 안 주는 거야.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아 그러니까 용돈 좀 아껴 쓰지 그랬어요. 왜 나한테 난리야. 용돈 다 갖다 놓고. 나도 5만원. 나도 5만원. 쉿. 나도 5만원. 5만원. 다들 시끄러. 나도 5만원만. 아이 야 이거 방해하지 마. 애들아 나 아빠 지금 중요한 문제야. 지금 용돈이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말하고 있잖아. 니네 방해하지 마. 나도 용돈이 아니야. 없어. 나도 생계 문제야. 나도. 아이 야 넌 일이나 해. 빨리 취직이나 해. 어? 태택이 맞아. 아 여보 나 진짜 5만원만. 애들은 지금 어 필요 없고 나한테만 주라니까. 나도. 안 된다니까. 돈 없다고. 나도. 텅텅 비었어요. 돈 없어. 야 태태가. 네? 야 내가 5만원 줄 테니까 어? 아 5만원 주는 게 아니고 5만원 받으면은 만원 줄 테니까 애들 좀 데리고 나가서 응. 놀아줘. 어? 만원 줄게. 만원. 나도 진짜 만원 주는 거야? 아 그럼. 나도. 범주 조용히 해. 어?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녀석이. 어? 빨리 데리고 나가. 응. 알겠어 형. 야 애들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나도 안 나가고 싶은데 오늘. 빨리 나가. 나오라니까. 아이 이제 드디어 조용하네. 아 여보. 아 진짜. 아 여보 나는 몰라. 아 나 5만원만 줘 제발. 아 삼촌 나왔는데 뭐하고 도와줄 거야? 어 우리는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는 걸 할 거야. 자 뭔데 그게? 여기서 30분 동안 서 있는 거야. 나 집에 갈래. 에이 안 돼. 만원 받아야 돼. 일로 와봐 얘들아 빨리. 어? 왜 그래? 저 아저씨 뭐야? 뭐야? 응? 아유 오늘도 알차게 장사고 와야겠다. 아이 좋았어. 어? 애들아 내가 뭐 잘못 본 거니? 아 뭐지? 뭐야 저거? 어? 야 방금 사람이 거꾸로 올라갔잖아. 거꾸로 갈았잖아. 말도 안 돼. 야 애들아. 야 여기 서 있는 거보다 저 사람 구경하러 가볼래? 아이 그 집은 나을 것 같지. 뭐지? 뭐지 발바닥에 접착제를 붙였나? 오! 오! 아이 어서오세요. 아저씨! 야! 아저씨 뭐예요? 아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 이게 반대로 신발입니다. 뭐든지 반대로 할 수 있죠. 반대로 어? 신발? 그러면 그거 신으면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뭐든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. 야, 어, 야, 저거 사고 싶다. 완전 재밌겠다. 그거 얼마예요? 그러면? 아이고 하나에 만 원밖에 안 해요. 이거 저렴합니다. 그거 사줘. 저 어차피 아빠한테 만 원 받을 거잖아. 저 사줘. 어, 어 그러면 아저씨 그거 그럼 얼마예요? 아 이게 하나에 만 원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저렴하죠. 어? 그러면은. 여기 거꾸로 신발이니까 거꾸로 가격을 해서 0원 어때요? 뭐니? 아니지. 많이 주세요. 반대로면 그게 아니지 삼촌. 뭔데? 우리가 만 원을 받아야지. 아 그래. 어, 맞아. 만 원 주세요 빨리. 빨리 만 원 줘요. 이씨. 이거 다 엎어버려. 어? 빨리 아저씨. 여기 있습니다. 삼촌 나 여기 있어. 예 잘했다. 야, 이제 이걸 신고 가지고 놀까? 좋아. 그럼 집 가자 우리. 집 가서 놀자. 그래. 응. 야, 일단 이거 아까 그 아저씨처럼 되는 건가? 그거 한번 신어 볼까? 자. 뭐야 이게? 뭐야? 야, 삼촌. 야, 얘들아 이거 재밌다. 삼촌 반대로니까 만 원 줘. 야 너희들도 빨리 해봐. 이거 재밌어. 그럼 나도. 나도. 허. 야. 오이 귀여워. 재밌다 이거. 세상이 거꾸로야.
자, 야, 얘들아, 이 상태로 이제 집에 가자. 30분 된 거 같아. 어? 가자. 어디지? 집 우리 집 어디지? 어, 이쪽 그래, 이쪽 방향이야, 이쪽 방향. 어떻게 알지?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맺지? 어떻게 맺지? 삼촌이야. 삼촌이야, 삼촌. 맞네, 여기 맞네. 자, 얘들아 조심해라 이거. 우와. 아 여보, 진짜 용돈 안 줄 거지? 나 진짜 후약이 될 거야 여보. 아니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. 안 줄 거야. 못 줘, 돈 없어. 돈. 뭐야? 야야야 깜짝 놀라라. 야 니네 왜 거꾸로 매달려 있어? 야야 야, 뭐야? 어이 뭐니? 나 용돈 좀. 아 야, 뭐야? 야 니네 어떻게 다 만 원? 빨리 다 만 원 줘. 야야 귀신이다 귀신이다 귀신이다. 아 형 빨리 다 만. 아 뭐야? 빨리 다 만 원 달라니까. 야 니 너 니네 어떻게 니네 어떻게 거꾸로 있는 거냐 근데? 뭐야? 뭐야? 어? 아까 한번 해볼래? 해볼래? 이게 뭔데? 여보 이게 뭐야? 밖에서 만원 받고 만원 받고 받아왔어. 만원을 받.. 이거? 만원을 얻어왔다고? 어 신난다. 신난다. 뭐니? 뭐야 이거? 여보 거꾸로네? 어? 내가 거꾸로야. 어? 어? 나도 신어봐야지. 야 부엌도 거꾸로야. 부엌도 부엌도 거꾸로고. 우와 이거 뭐야?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. 야 믹서기도 거꾸로야. 어이 어지러워. 야 이거 어떻게 나가냐? 거실이 어디야? 아 거실이 아니고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가? 아 여기다 여기. 여기 여기. 오, 오 이제 천장에 붙었다. 오 천장에 붙었어. 이거 어디야? 오. 오. 어. 되는 거 아니야? 와. 야 여기가 거실이야? 아 여기 안방이야 안방? 안방. 화장실이다 화장실. 화장실도 가볼까 화장실도. 여기 화장실이야? 응. 아빠. 오. 나 머리로 똥 싸고 있어 아빠. 어, 어디 어디 어디. 아이 봄수 더러워. 아이 봄수 아이. 여기 형 이쪽이라니까 이쪽. 야 봄수야 왜 그렇게 똥을 싸면 안 되지. 머리로 똥을 싸고 있어. 야 나 문 내려줄게. 오호. 아 야 봄수야. 야 재밌어 보인다 너. 야야 머리 감았어. 야 이거 진짜 재밌다. 야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? 우리 방 가봐야지. 장난감 장난감 우리 장난감. 야 3층도 올라가 볼까? 장난감. 아 나왔다 돼. 야 이거 어디가 길이야? 아유 나가봐 좀. 야 천장으로 가니까 이거 진짜 재밌네. 집이 좀 색달라 보여. 3층으로 가보자 3층으로. 신기해, 신기해. 여기가 아니야? 3층이 여긴가? 3층 여기다 3층 여기다. 야 여기야? 우리가 아빠 내려왔는데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거꾸로 있고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뭔지. 이거 너무 헷갈려. 여기가 어딘지 와, 모르겠어. 내 와 우리 방이 지하가 됐다 지하가. 와 이거 뭐야. 어. 아니, 어휴 어휴. 야 여기 어휴 애들 봐. 어. 야 봄수야 침대에 누워봐.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? 침대에 한번 누워볼래? 침대에 어? 침대에 누우면은 여기 바닥에 어? 거꾸로 이게 있네. 오. 야 이제 야 이제 야 신발 벗어. 야 이거 이상해. 머리 아파. 에이 재밌는데. 엄마 너 어지럽다 어지러워. 이거 어지러워서 어떻게 갖고 놀아. 이거 안 갖고 놀래 나. 왜 재밌다, 신기하고 재밌다. 재밌잖아. 에이 다시 내려가자 얘들아. 아 누나 아유. 아직도 거꾸로 있는 거 같아요. 아 나도 거꾸로 내가 거꾸로 있는 거 같아 나도. 아유 아이고 의미나 요루랑 나랑은 올라가는 걸. 우리 이제 얘들아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자자 알겠지? 알겠어. 아 올라 빨리 자. 봄수 너도 빨리 거꾸로 있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자. 빨리 내려와. 재밌는데. 빨리 가 빨리 가. 빨리 가 빨리 가. 아이 여보. 왜요? 여보 진짜 용돈 안 줄 거지? 에이 나는 모르겠다. 에이 빨리 자 빨리 자자. 에이 진짜 용돈 안 줄 거지 여보? 젠장아 용돈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? 아 여보가 완전히 잠들었구만. 그렇다면 여보 바로 위에 있는 저 금고를 여기서 5만원만 꺼내가자. 아 여보! 어? 아이 내 금고에 손댄 거야 지금?
아 여보, 아 아니야. 아이씨, 어떻게 이렇게 뭐 이게 뭐 장치라도 있어 여보? 어떻게 바로 일어난 거지? 아이 금고에 소리가 들리잖아. 여보 쾌지나 칭칭하게 맞고 싶어요? 아이 미안해. 다시 나 만질게. 빨리 자자고 여보. 이렇게 하다가는 금고에 있는 용돈을 얻을 수가 없겠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? 여보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천장으로 몰래 가서 좋아 다 왔어. 이제 용돈만 꺼내가면 돼. 다 왔어. 자. 뭐지? 금고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. 기분 탓인가? 다행이다.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. 좋았어. 이 거꾸로 신발 정말 용이하구만. 야, 용돈을 얻어버렸다.